홀로 영화 뜨겁던 그 장면처럼 인생의 마지막 컷이라도 나는 좋아요. 사랑을 했죠.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 배우처럼 당신을 원망해요. 사는 영화니까. 그날 밤 더비
영동 아 영동 영동 부르세 그대와 만나던 곳 어둠 주점에는 들창 모든 내리는 밤비 소리뿐 되돌아볼 수 없는 그대이지만
달라 그 말이 진정인가요? 길을 거닐며 주고받던 그 사람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한 마을 대동강
조명루야 변함없이 차있는 은야 깊은 성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온다 잊어버린 한 마른 대동강
겨우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기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곧장도 없네. 어떻게 표현하나 이
내어줄 텐데 모르나 봐 모르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자네 요즘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이 밤나무 플랫폼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는가? 아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지 난 벌써 가입했다네. 어머 그렇구만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트여요. 마트. 슈퍼마켓 말이요? 옳다구나. 바로 그거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물건을 매장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곳이 이밤나무 플랫폼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물건이나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을 대형마트처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이밤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소비자가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을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데 하루 한번 매일 정산해서 드림으로 매일 드리고 있다네요. 물건을 사야 돈도 주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만 해놓아도 매일 정산할 때마다 전 회원에게 드리니까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입할 때도 돈 한 푼 안 내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매일 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먼요. 맞아요. 물건을 안 사도 드리고 물건을 사면 더 드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면 더 주니까 이 팜나무 플랫폼은 정말 놀라워요. 내 친구도 돈 투자 하나 없이 가입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저기 소문에서 아는 사람들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싸고 편리하다고 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서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걸요.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이팝나무가 이젠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군요.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게 이건 안 하면 바보지. 무료 가입에 돈까지 매일 나오는데. 나도 알려줘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벌써 36,000명이나 회원 가입했다네요.